지난달 6일 상장한 제주항공이 어제 항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여파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제주항공 항공편 16편이 발이 묶여 최대 1시간 20분 지연 운항됐습니다. 사고와 함께 주가도 하락세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제주항공의 김포발 제주행과 김포행 비행기가 줄줄이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5,5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항공의 지연 운항 원인은 어제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내 압력 조절 장치 이상으로 급 강하해 승객들이 착륙까지 20여 분을 공포에 떨었던 사고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개발부가 조사관 3명을 급파해 모든 제주항공 비행기들을 점검하느라 출발이 늦어진 것입니다. 제주항공은 4년 전에도 똑같은 기내 압력 조절 장치 결함으로 사고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제주항공 주가는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최근 다시 4만 원 선을 회복하는가 싶었지만 어제 사고로 제주항공 주가는 2.41% 내린 데 이어 오늘도 2.1% 하락해 4만 원 선이 또 깨졌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지난달 6일 상장 첫날 장중한 때 51,5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며 공모가 3만 원 대비 7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며 단박에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지난달 20일 4만 원 선이 붕괴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장중 최저가 36,550원을 기록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처음으로 상장한 제주항공의 안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승객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